오늘 함께 할 말씀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으므로 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제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둔 시점입니다. 여기서 48장 1절 시작이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 이 일은 무엇이냐면 47장 이 후반부에 있는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맹세케 한 후에 그의 사다구니에 손을 넣게 하고 나를 조상의 묘지에다가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라라고 이제 유언을 하지요. 그 부탁을 한 그 후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을 곧 야곱을 그 옆에서 간병하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이죠.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음을 그 요셉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불이 나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는데 두 아들을 동행하는데 이 두 아들을 동행할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 이야기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3절에 보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라고 얘기하는데 루스가 어디에? 루스는 베델이죠.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상기시켜서 무엇으로 상기합니까? 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준다라는 그 약속을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요셉 네가 지금 총리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이 다 이곳에서 가뭄을 지나고 이때는 이미 가뭄의 그 7년의 기간이 지난 후거든요. 끝나고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이 꾼 꿈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약 430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입니다. 아, 우리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아야 할 사람, 우리는 애굽 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을 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이 부탁을 한 이 전승, 곧 이 유언은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그 유언이 전해져 내려갔던 것인 것,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지만 늘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 꿈을 가졌습니까?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언젠간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꿈이 그들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야곱은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했고, 또한 48장 1절에 보면 이 요셉이 아들을 데려갈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 근심이 그쳤다라는 그 애굽에서 정착하여 결혼하여 얻은 첫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요 5절에 와서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이 성경에서는 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5절에서는 그 순서가 누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차남이었는데 장남처럼 먼저 에브라임이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므낫세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아들, 이게 야곱으로 따지면 손자예요. 손자인데 그 손자를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법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인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신분을 바꾸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항렬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들, 아들, 할아버지 나 아들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손자를 할아버지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동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내 아들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그리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과 같은 학렬에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삼음으로 인하여 요셉을 자신과 같은 학렬에 올린 겁니다. 동격화시킨 거예요. 동격화. 곧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고 자기와 같은 한 학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이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셉의 그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 된 삼위일체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자신과 같은 학렬로 승격하여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삼는 파격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의 그 아들들이 몇 명이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까지 해서 12명이었는데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아들의 학렬에서 빠지게 되면서 11명이 되죠. 11명이지만 거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류하여 13명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인데 왜 13명을 만들었을까? 이 애굽에 이사 온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3명을 만들까? 요셉을 빼고 요셉을 자기 학렬에 올려놓음으로 인하여 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그 단지파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단지파는 사라지고 없을 사라진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사라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함으로 인하여 12지파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떤 자리에 올리냐면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을 루벤 자리에 또한 므낫세를 시몬 자리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그 첫째 아들로 삼고 둘째 아들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손자를 왜 가장 첫째 장자와 둘째 아들로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요. 또 시몬은 어떻습니까? 디나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요셉의 아들을 그 장자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장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처럼 세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8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축복한다고 하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에다가 므낫세를 두었고 왼손 쪽에다가 에브라임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어서 그 이스라엘 앞에 서게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꾸는 거예요.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화들짝 놀라죠. 아예 아버지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도 안다. 무려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여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의 최고의 장자가 되어집니다. 장자가 되어져서 이후에는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호세아서 5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어지는 호칭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후에 보면 에브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거의 동등한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야곱이 그 에브라임에게 주는 겁니다. 그 장자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장자는 그 모든 형제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여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그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 대표하는 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의 그 위상이 이제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자 바로 왕이 요셉을 중매해서 장가 들게 하죠. 그럴 때 요셉의 그 아내를 누굴 택했습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벨라라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장가 들게 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외가는 철저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그 자신들의 삼촌들, 아버지의 그 식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의 정체성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애굽인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애굽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히브리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안수받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이민사회에서 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민 2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민 1세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땅에 이민 와서 태어난 이민 2세인 거죠. 우리 미국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이 미국 땅에 이민 2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2세들은 되게 어때요? 이게 한국, 특히 한국의 이민 2세들은 겉모양은 한국 사람 같지만 속은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왔던 이민 1세와 이민 2세는 비록 부모 자식 지간일지라도 이민 2세들은 미국적인 생각을 하며 산다고 그러죠. 생각이 달라요. 겉모양은 똑같은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를 이제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되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안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자손들을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태어난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이 자식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자녀들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한 집안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식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축복의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자식들을 축복하여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은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그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너는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 어머니가 애굽의 사람이요 너의 외할아버지가 애굽의 제사장일지라도 너는 더 이상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곧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얹어 기도하여 그를 가나안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을 얹어 기도하였습니다. 저가 안수함으로 인하여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되게 하였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처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주신 이스라엘이 행한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발걸음이 우리의 가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가장된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곧 야곱과 같은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그 영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한 우리 교회가 참 이 땅의 장자권의 권세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장자로서 하늘의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위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이 성신교회를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장자의 권세를 행하는 거룩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행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온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내십일 땅이 하나님의 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십일시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온전한 예배, 또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불신자들이 온전히 주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세상 곳곳에서부터 부름받아 이곳에 도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열방의 민족들, 모든 족속들, 각 나라의 백성들을 이 내십일에 불러와 살도록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방 민족입니까? 타민족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방의 그 관습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방의 신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십일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도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 온전히 만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11월 8일 있을 중간선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정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11월 8일 있을 중간선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중간선거를 통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미국 땅을 일찍이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삼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이 장자로 세우신 이 미국 땅에 그 영권이 온전히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간구하건대 이번 11월 8일 쓴 중간선거를 통하여 50개 주의 주지사가 선출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지사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자가 이 온 50개 주의 주지사로 선출되어져 주님의 나라로 이 미국 땅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또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나라의 입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온전히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스라엘로 주께서 이 미국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모든 악법과 악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미국 땅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픈 곳곳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데 모든 아픈 곳곳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이 강건하여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이 결박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이 끊어져 내 영이 참으로 자유하여 참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사단의 결박에 의하여 묶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